이게 진입이 가능한지 몰라요. 답사. 저 후연 거 뭐고 저거? 야, 이 문이 잠겼으면 어떡하지? 잠깐만. 아, 문 잠겼으면 어떡해. 아씨. 아, 어머니 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뿌잉뿌잉 감사합니다. 사람 있는 거 아니야? 누구 있어요? 숙자님 계세요? 숙자님 계세요?
옷이 널려라, 씨발. 여기가 좀 이상한 사연이 있어요. 이상한 좀 사연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야, 물이 새건데. 어? 새우탕도 있다. 여기가 이상한 사람이 숨어 있다는 말이 있어요, 실제로. 역시 어그로 끌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조심해야 돼, 이게. 시바 시바 화장실 그렇게 오래된 모텔이 아닌데요. 근데 냉장고 같은 경우에도 비스듬히 열려져 있는 것도 좀 드물어요. 보통 닫혀져 있거나 아니면 완전히 활짝 열려져 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남자가 한 명 있는데 그 방을 빙글빙글 지 혼자서 막 돌고 있어.
어서 오세요. 여기가 진짜 공동묘지 바로 옆에 있어요. 내가 나중에 확인시켜줄게. 진짜 못 믿겠으면. 위치가 희한해.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이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이상한 소문이 좀 있어요, 이게. 이상한 소문이 있어요. 뭔 사진이고 저거? 이게 뭔 사진이야? 이병헌? 좀 더 깨끗하네. 이거 뭔데 왜 테이프로 막아놨지? 에어컨인가?
안녕감밖에 없어. 여기는 일단 규모가 크니까 다음에도 한번 더 와볼게요. 오늘 답사 없이 왔거든요, 내가 여기를. 일단 진입은 가능하니까 다음에 한 번 와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침대가 없잖아. 아니, 매트가 없잖아. 이 방 좀 이상해. 여기 앞에 신발 자국이 유난히 많다, 이 앞에. 다른 데와 다르게. 신발 자국이 유난히 많아. 3층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 자꾸 이상한 소리 들린다. 아, 진짜 이상한 소리 들려 지금.
뭔 소리야 이거? 이런 소리들 옆에서 누가 하 하면서 하잖아요. 하 하면서 아이씨 이게 안 보이나? 지금 공동묘지인데 이게 아씨 씨발 여기도 문이 닫혀있노 또 무슨 그러 잠깐만, 여러분들 지금 축구하죠, 지금? 축구 보시는 거 혹시 몇대 몇이에요? 베트남하고 하는 거? 지금 베트남하고 일본하고 있잖아요. 몇 대 몇이에요? 난 이상하게 축구하는 나만 방송하네. 축구 누가 이기고 있어요? 아니 누가 이기고 있어요? 1대 0인데 이 너무 불안해 지금. 와 진짜 내기 오래 못 있겠다.
아, 진짜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게 확인된 바는 없는데, 이 장소를 그 제보하신 분이 있는데, 여기도. 그 사이코패스 같은 놈이 숨어 산대요,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혀 관리가 안 되는 배모텔이에요. 뭐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뭔 소리야.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근데 이상한 거다. 맨 끝에 박마 좀 이상하다, 이게. 야, 밑에서 뭔 소리 들린대? 이상한 소리 들린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지금 소리 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진짜 밑에서 칼 가는 소리가 들려. 누가? 아, 나 오늘 낮에 잠을 못 자가지고 집중하기도 힘든데, 지금.
이게 끈적이에요. 3층이 전부 얘기는. 지하에서 나온다는 것이 놀래라, 씨발. 차에서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설마 전기가 되진 않겠지? 방송 왜 꺼져 이거 여기서?
설마 되진 않겠지, 전기가. 커피가 없는데 집에. 근데 커피 두 개 만들어 가야 되겠다. 두 개 만들어 가자. 여기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제가 찾아낸 게 아니고 제보를 받았는데, 자, 3층까지 있는 뭐 그렇게 큰 모텔은 아니에요. 자, 3층까지 있는데 이게 조금 이상한 소문이 있어요. 이게 뭐 사건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여기 위치를 밝힐 수는 없는데 여기가 유명한 관광 지역이에요. 여기가 여러분들 좀 유명한 관광 지역입니다. 여기가 장사가 영업이 잘 됐대요. 모텔이 영업이 잘 됐는데 이상하게도 주인이 자주 바뀌더래. 이게 장사가 안 되면 물론 주인이 빨리 내놓을 수는 있겠죠. 근데 영업이 잘 됐다 하더라고요. 유명한 관광지라서 위치는 이렇게 사람이 안 다녀도. 근데 이상할 정도로 이게 모텔 주인이 굉장히 자주 바뀌었대요. 결국은 폐업했대요.